11번부터는 이제 칼을 갈고, 그죠? 그래요. 자, 11번에 보시면 정부가 시장 임대료 이하로 규제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정부가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죠. 예, 이게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단기하고 장기가 있잖아요. 단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 11번부터 뭐 애들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보내려고 그러면 뭐 얘기를 해야 애들을 보내든지 말든지 하죠. 단기에는요, 임대료가 하락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장 임대료일 때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죠.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죠? 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단기 임대료를 하락을 시켰을 때 임대업자들이 요 임대료 하락한 걸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된다고요. 근데 단기는 임대 사업을 바로 접을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는 일단 뭐가 하락해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받아야 될 소득이 있죠. 예. 이게 누구에게로?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죠. 임차자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1번에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임대업자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되겠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이후에 독립세대의 증가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는 점차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게 100만 원일 때 정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는 수요가 요만큼 늘어나지만 장기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과수요 현상이 더 커지죠. 그다음에 뭐가 현상이 되냐면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기존 임차자하고 임대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답은 5번이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라면 틀리죠.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어떻게 애를 보냈나요? 그래요. 이게 지금 정부가 임대 그 주택에 대한 그세 가지 법안 있죠. 중에 이제 두 가지를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예, 그거하고 전월세 상한제 있죠. 예, 그거는 도입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침이 이번에 발표는 했어요. 근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툼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 정도, 뭐 그런 정도가 인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경우죠. 오히려 본격적인 문제화될 수 있는 건 내년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2번에 가면 정책의 공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 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토지 정책의 목표도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지역지구제. 그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 상황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간의 시차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 계획 시설을 공급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혹시 뭐 그런 게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공공재 중에 보면 지방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전시가 있고 어디가 있을 때 세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재 인프라 있죠. 어디가 잘 많이 갖춰져 있다. 여기가 더 많이 갖춰져 있으면은 인근에 있는 부동산 수요가 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공공재로서 주어지는 편익이 있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시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있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 이런 공공재가 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예, 일반적인 이론이니까요. 자, 여기에서는 그 5번이 틀렸겠죠.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놓을 때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걔가 틀린 거죠. 자, 공공재라는 것은요, 얘는 비경합성과 예, 비배제성이죠. 그래서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얘네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임승차 문제가. 얘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는 공공재하고 외부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작년에 공공재가 나왔죠. 작년에. 그래서 한 10번 냈으면요. 공공재 쪽에서 3번, 외부효과 쪽에서 한 7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장 실패 원인을 얘기하면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불안전 경쟁이 있고, 정보에 뭐가 있고요. 비대칭성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드리잖아요. 공공재하고 뭐 외부효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얘네들만 단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등장할 때는 제목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이 공공재가 중시되는 거는 경제학의 사고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으로. 근데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외부효과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쪽에서 10번 나왔다 그러면 단독으로 얘네가 3번 나오고 얘가 7번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얘가 안 나오고 있다고요.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는요, 그냥 내는 건 없어요. 다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공공재하고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및 할당적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 보시면 약성이 있죠. 중강성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성이 있죠. 그러면 얘네 그 현재 시장 가치 있죠. 얘는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 있죠. 그죠? 그럼 과거 정보를 매개로 해서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예, 이거를 가지고는 정상 이윤만. 얘도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죠. 이거 매개로는 역시 정상 이윤만. 얘도 뭐를 얻을 수 있을 때, 정보가 매개가 됐을 때 초과인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정보를 매개로는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가치에 바로 반영을 해줘요. 다만 공표된 정보까지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나, 정보가 아닌 루머라든가 소문에 의해서도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의 정보만? 예,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성의 형태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뭐 무난하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성의 효율성은 잘 나타나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독점 시장이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공유하는 부동산 시장은 초과 이윤과 기회 비용이 일치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완전 경쟁 시장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무슨 시장이 된다고 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있죠. 얘네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무슨 이윤이 존재해요? 근데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아, 이게 기회비용으로 나오더라도요. 예,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하죠. 예, 적금 불입할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예? 세금 안 내겠죠. 찾을 때 내겠죠. 찾을 때. 세 공제 전후. 근데 부동산은 취득할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 또는 정보 비용이 있죠.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매개로.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는 적은 비용이 있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왜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지방 외 군청에 가면 왜 서기 이런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거기 어디 뭐 도로를 열거나 뭐를 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선을 걷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정보인지를 모르고 저녁에 친구들 만났을 때 부지불식 간에 얘기를 한다고요.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요즘 저쪽에 뭐 다리 놓고 뭐 길 하나 이렇게 공사하는 것 때문에 되게 바빠. 그럴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막걸리 한 잔을 먹다 보니까 그게 꽤 괜찮은 정보라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막걸리 값은 내가 낼게. 왜냐하면 그걸로 이 사람은 투자를 하거나 개발에 참여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시골 같은 데서는 막걸리 한 잔에 그냥 그런 정보가 흘러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커지게 되면 초과인과 얘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정보나 어떤 세금에 대한 크기를 때문에 초과인이 상쇄돼 버리니까 얘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요건에서 출제가 됐던 선례도 있죠.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있죠. 자산 ABC에 대한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자산 ABC가 있죠. 14번이죠. 자, 자산 ABC에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있죠.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네? 그럼 얘는 6% 나올 거 아니에요. 왜 6%가 나와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50%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요령 알려줬죠. 확률이 50%면 두 개의 주어진 값이 있죠.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술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8학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8% 곱하기 0.5죠. 그럼 얘 몇 프로겠어요? 4%. 그 다음에 불황일 때가 나올 확률이 4%잖아요. 그럼 2%잖아요.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6%인데 그냥 8하고 4를 더하면 10이잖아요. 나누기 2하면 6% 나오죠. 그죠? 그러면 A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6%. 그럼 같은 요건으로 B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10% 나오겠죠. 그 다음에 C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예, 13% 나오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있죠. 자, 표준 편차를 측정하게 되면, 그죠? 응. A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8%하고 몇 프로가 있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8%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편차가 2%죠. 안 돼도 4% 나오니까 편차가 몇 프로? 2%. 그럼 표준 편차는 몇 프로? 2%. 이해하시겠나요? 기대 수익과 얘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가 분산이라고요.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니까 편차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2%. 그러면 같은 요건으로 자산 B 있죠? 얘 B에 대한 편차는 몇 프로? 얘도 2%죠.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얘는 편차가 몇 프로? 얘는 3%죠. 그렇죠? 이런 요건으로 여러분 시험에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자산 C가 가장 높고 자산 A가 가장 낮다. 맞는 편이죠. 예.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자산 A와 자산 B 중에서 자산 B를 투자안으로 선택한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편차가 같으면 뭐가?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니까. 이해하시겠나요? A하고 B 중에는 뭐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산 C가 자산 B를 지배한다. 지배해요? 못해요? 네. 지배 못하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해야 되는데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자산 B의 변동 개수 있죠. 0.2죠. 우리가 변동 개수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 개수라는 건. 단위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수예요, 분수. 수익률 분의 뭐예요? 표준 편차, 위험. 그래서 변동 계수라는 건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 아니에요? 편차가 몇 프로? 10분의 2니까 0.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자산 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크죠? 편차가 제일 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한 가지 알아두실 건요. 실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론인데 조금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처음 본 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난이도 조절용으로 한 네 문제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낙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맞춰야 될 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14번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15번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이 있죠? 영업 현금 흐름이 뭐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이 이거 있다고요. 얘네가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정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이 있죠. 걔는 우리가 이렇게 해 줬죠.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현금 흐름 하게 되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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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가지인데 그냥 묶어서 해드린 거죠. 예, 그래서 가가 뭐예요? 매도 가격. 여기 매도 경비. 그럼 얘가 뭐겠어요? 순매도에.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이 순매도액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순매도액에서 뭐 빼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지분 복객 나오죠. 그래서 그 문제는 답이 1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보시게 되면요. 이게 가로놓기를 넣었을 때 순수에 입각해서 배열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뛰어서 배열해 줄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 순서 과정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4번, 5번 이렇게. 얘가 현금 흐름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얘를 답으로 준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셔야 돼요. 이건 투자론에서 가장 간편하게 문제 내는 거니까. 그죠? 뭐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그러면은 그쵸.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맞춰 줘야 돼요. 우리 빡빡하다고요. 60을 맞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80을 맞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네.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0점만 넘으면 큰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60점 넘으면. 올해 보면은 원서 접수자들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 남을 때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도 학원에 공부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 이걸 보게 되면 답답하죠.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낯설거나,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외에서 구성이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용어를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늦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파트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지 뭐풀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늘어도 그중에 뭐한 3분의 1은 그냥 한 절반? 절반은 그냥 허수예요. 허수. 허수고. 예. 당일날 시험장에 나오신 분들이 있죠. 응시하러. 예, 그분들 중에서도 일정한 비율은 그냥 올림픽 정신 갖고 한번 온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예, 한번 분위기 한번 보고 예, 그리고 내년에 한번 도전을 제대로 해봐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1교시 끝나면 또 집으로 가요. 그죠? 당일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집에서 떨어지나 가서 떨어지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뭐 시간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16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투자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위험과 수익의 관계예요. 위험과 수익. 그거는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론의 목차가 두 가지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 물어보는 거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그러니까 그거를 제목으로 출제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투자자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 그럼 위험을 감수할 만한 뭐를?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고. 내가 이 투자했을 때 감수해야 될 위험 중에서 사업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 위험을 격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업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위험을 그냥 겪는 것보다는 겪어야 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잖아요.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위험을 축소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잘될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거기에 보면 부의 레버리지 있죠? 이자율 변화 등에 따라 정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종합수익률이 있고 저당수익률이 있죠? 예, 저당수익률이 뭐겠어요? 이게 이자율이에요. 예, 그랬을 때, 종합수익률이 얘보다 크죠? 예, 그러면 얘가 정의 레버리지예요. 반대로 저당수익률이 얘보다 크죠? 그건 부의 레버리지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고요? 10%고 얘가 9%잖아요.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예요. 근데 얘가 10%일 때 얘가 몇 프로가 되면? 11%가 되면 부의 레버리지라고요. 이자율이 크면.
그러니까는 얘를 낮추면은 정열 에버리지로 바뀔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있죠.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맞는 표현이죠. 저당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 종합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면 틀리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할인율이 커질수록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럼 그만큼 투자자의 투자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뭐를?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구하죠. 공제한다는 게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하는 거고. 그죠? 요 위험이라는 게 무슨 위험? 이게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죠. 그죠?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무위험률이 하나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회 비용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면 틀리죠. 예,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16번에는 답이 몇 번이겠어요? 거기 보시면 기역 맞는 거고 니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여기 16번에 지문 쓴 거 있잖아요. 지문 쓴 것 중에서 기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니은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귿, 예, 그 다음에 미음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애를 갖다가 구성만 조금 변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동떨어지거나 무관하게 나오는 애들을 쓴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내용 정도는 내가 보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오늘 틀렸더라도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얘들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비슷한 내용에서 나오면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플러스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계속. 네? 이렇게. 그래야지 현재 점수에서 플러스가 돼야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희망을 갖고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도 40점, 내주도 40점, 그 다음도 40점. 아니, 이게 무슨 뭐, 예? 아니, 성격이 뭐, 예? 일관성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조금, 예?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가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나오죠. 예. 자, 우리가 승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수가 회수기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 많이 해봤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총소득 승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 있죠? 얘네들의 역할은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총소득하고 순소득이 있죠? 얘네는 이 총 투자액과 결부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얘들도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죠. 얘도 이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일로. 근데 세전하고 세우는 얘랑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슨 투자일까? 그럼 얘네 둘의 역할은 뭐예요? 얘네 둘의 역할은? 어?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승수법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회수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벌어들인 총소득과 순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라고 해요.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투자액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가 있을 때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얘가 크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그때 얘기했던 적이 있죠. 총투자액이 15억. 여기 총소득 승수가 6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일 때는 변수가 3개지죠. 세 가지 중에서 두 개의 변수는 주죠.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거잖아요. 분자를 구할 때는 이건 곱해서 올라가면 되고, 분모를 계산할 때는 나누면 되죠. 10억을 6으로 나누면 2억 5천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출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총소득이 2억 5천이죠. 근데 경비 있죠. 경비가 총소득의 40%래요. 그럼 2억 5천에 40%면은 1억 나와요.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겠어요? 1억 5천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 얘는 여기서 벌어들인 2억 5천 가지고 6년 걸리면 투자한 돈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몇 년 걸리면? 10년 걸리면.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승수가 커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큰 이유는 얘가 수익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죠.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그죠? 뭐가 더 크다고? 순소득 승수가 큰 거예요. 그게 1번 지문이었어요. 그럼 2번 지문이 세전하고 세후 비교하죠. 어느 게 크겠어요? 얘가 크죠. 얘가. 그때도 틀린 답으로 그걸 준 거라고요.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전 현금 수지가 있고 세후 현금 수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어느 게 커요? 세전이 크죠. 여기서 소득세 빼야 얘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2번이었다고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세전이 얘보다 크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요? 네, 승수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얘네하고 역수 있죠? 네, 역수도 구별이 되죠.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예요? 그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게 이게 답이었어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 승수라고. 그게 그 문제의 답이었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이 커지죠. 그럼 승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승수는 작아지겠죠. 수익이 커지니까.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는 작아지는 게 둘이 역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용어라도. 네? 얘하고 역수가 뭐겠어요? 이게 세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잘 주는 거예요. 세전이라고 주면 워낙 두드러지니까. 얘는 잘 안 주죠. 네.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뭐겠어요? 세후 수익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알면 여기 식이 정리가 되면 얘네들도 식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니까.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번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배당률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 맞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3번에 단일 투자의 경우 있죠. 종합 자본 환원율이 커질수록 자본의 수익화는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게 10이 나왔죠. 그러면 종합자본 환율하면 역수죠. 그러면 얘가 15억이고 얘가 얼마겠어요?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얘가 10일 때 얘가 10% 나온다고 그랬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에요. 네? 혹시 들어가서 계산적으로 나와서 이게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순소득 승수는 10을 주고 종합자본 환율은 8%를 준 거예요. 그럼 8이네가 답이에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15억인데 얘가 3억이에요. 그럼 몇 프로겠어요? 20%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3억이고 얘가 얼마? 그럼 얘가 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자본 환율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죠.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 정도 해두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17번에는 틀린 게 몇 번? 저거는 그 저 정도는 풀어 주셔야 돼요. 승수하고 뭐를 물어봤을 때, 수익률을 물어봤을 때, 그죠? 네? 얘도 틀리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틀렸는데 그 차례 네? 네. 조금씩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죠? 자, 18번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물어봤죠. 이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어볼 때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50대 50으로 주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40대 60 막 이렇게 주게 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예. 50대 50이기 때문에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A부동산 있죠. 예. A부동산 보면은 자, 호황일 때가 8%, 불황일 때가 2%죠. 둘을 더하면 10%. 10의 절반이면 5%죠. 5%인데 자산 비중이 얼마예요? 20인가요? 그러면 1%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10하고 4죠. 두 개 더하면 14죠. 나누기 2하면 7인데 자산 비중이 몇 프로요? 그러면 2.1%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를 가게 되면 12하고 8이니까 22죠. 절반이면 10%죠. 비중이 50%죠. 그럼 5% 나오겠죠. 다 더하면 얼마? 7.2% 나오겠죠. 맞나요? 아, 8.1% 나오겠죠. 8.1%. 제가 여기 덧셈을 못했네요. 5번. 어떻게 하는 요령인지는 아시겠어요?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50대 50이면 아까 이것처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된다고요. 거기다가 비중을 하게 되면 계산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일일이 풀어서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렇더라도 가는 순서에 푸시면 안 되고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때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음 중에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1번을 보시면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면 주어진 투자 자금을 하나의 투자 자산에 투자하든지 여러 자산에 투자하든지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순영가법을 사용했을 때. 그죠? 그러면 왜 순영가법을 사용할 때 부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냐면 여기 투자 분석 기법에서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금액이에요. 순양가의 크기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양가법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로 판단해요? 예? 수익률로 판단한다고요. 뭐로? 수익률로. 그렇기 때문에 순양가법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독립적 또는 단일 투자의 경우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그러죠. 틀리죠. 어떻게 돼? 바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 돼요? 자, 우리 자 여러분들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아시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순영가법 있죠?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죠.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답이었다고요.
순환가란 현금 유입의 한가에서 현금 유출의 한가를 뺀 것이다. 그게 답이었다고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유입의 한가를 유출의 한가로 나눠서 계산한다고요.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있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한가하고 유출의 한가를 같게 해주는 애라고요. 얘가. 그래서 얘가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해서? 그죠? 0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얘가 두 개를 갖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순연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작년에 이게 답이었다고요. 내부 수익률은 순연가를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1번 지문에. 그러니까 어렵게 안 준다니까. 여기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죠? 네? 여기 왜 쉽게 주겠어요? 네? 아니죠. 공부 안 하니까. 안 보거든요.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 3번에 0보다 크면 4번도 0보다 가장 큰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번, 4번이 0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돼 있잖아요. 그 둘 다 틀린 거잖아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뭐하고 비교해요? 예, 요구 수익률이. 근데 순연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비교하죠? 어느 게 더 우수해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죠. 순연재가치법과 같이 할인현금 흐름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순연재가치법이 가지는 모든 장점을 가진다 그러면 순연가법이 우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단점이 있으니까 순연가법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요. 두 개의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할 때 있죠.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이거 그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내가 투자한 게 만약에 4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초기에 유입이 많은 애 있죠? 얘가 내부 수익률이 후기에 많은 애보다 크다고요. 예. 왜냐면 얘는 내가 투자한 게 4천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게 7천이고 내가 투자한 게 4천이죠. 여기 3천이잖아요. 4분의 3이니까 얼마? 0.75, 한 7.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나온 애는 틀리잖아요. 앞에 나오는 게 5천이잖아요. 4천이고 5천에서 얼마 빼면? 4천 빼면 남는 게 1000이잖아요. 그 얘는 25%, 얘는 75%. 그러니까 초기에 유입이 많은 애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큰 거예요. 예전에 실전에는 이거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기 난이도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있죠? 네. 여기가 틀리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그러면 아, 2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남는 게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답으로 가는 게 공부 충실히 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할, 내부 수익률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조건 3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배운 바로는 순연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우수하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장점을 동일하게 갖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끔 해서 출제자들은 그렇게도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나머지는 간단하게 줘요.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답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답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일반 교과서에는 잘 안 나타나 있다고요.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쉽게 준 거예요. 우리 거기 보게 되면 프레이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부의 금융 효과잖아요. 예, 부의 금융 효과를 뭐 누릴 수 없다든가. 그 다음에 자금의 관리는 뭐를?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하는데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준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걔들을 다 제거하면 남는 게 그 지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글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충실히 된 사람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 공부가 부실한 사람은 글로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른 애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틀리면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시험장에 가시면 놀라운 집중력이 필요로 해요. 체력 소모도 크시고. 예?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게 되면 다음의 내용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기말 불이과 기말 수령을 가정한다라고 또 줘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풀어보셨죠? 자, 20번에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때 할 때 이거 해드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일시불 있죠? 일시불 얘기를 할 때는 현재 일원의 N년 후의 가치, N년 후 일원의 현재 가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금이라고요, 원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인율이 알프를 때 N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있죠. 그때 일시불의 현가 개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면은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 있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1번을 금액을 넣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N년 후에 1원이니까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금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간다고요. 매라는 표현이. 즉 매년 또는 뭐. 예, 이렇게 들어가면 연금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연금의 내과 개수는 매년 말 이런 식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 날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있죠. 그게 이제 풀어준 게 4번이에요.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있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못 쓴다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쓰는 거예요.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이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금액을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에다가 모의 역수를 이용한다라고 해놨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건 틀린 거죠. 예, 이때는 못 써야 돼요. 예, 감챙계수에서. 그러니까 감챙계수를 써야 되니까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를 써야 된다고 그러겠죠.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쓰죠. 이거를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활용한다라고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구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출제자들이 이거 두 번 활용한 거예요. 잘 써먹은 거예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있죠. 걔 두 번을 답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가격을 구할 때 뭐를 써야 되느냐.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쓴다. 그거 두 번 답으로 준 거예요. 한 번은 5년 한 번 10년 줘갖고. 자, 20번까지 풀어보셨죠? 20번까지. 그죠? 얘기해 보세요. 12개는 넘은 것 같다. 12개. 12개는 넘었나요? 10개는 되는 것 같다. 8개. 지금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을 때 있죠. 예, 이때 6점 이상을 넘어가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후에 어떻든 12개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앞에 1번부터 10번보다는 조금 더 예, 맞춘 개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20문제인데 12개가 딱 6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자, 21번에 가면 회계 모형 나와 있죠. 예. 회계 모형에서 예상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죠. 회계 모형에 대해서도요. 지문으로는 한번 등장한 적은 있어요. 별도의 문제는 나온 적은 없고. 이게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허프의 확률 모형 있죠. 예, 허프의 중력 모형을 가지고도 매상고 추계할 수 있죠. 그리고 회계 모형법을 갖고도 매상고를 추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점포의 매상고는 종속 변수가 되고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거래 지역 내 인구수, 소득, 지출 가능의 이런 애들 있죠. 예, 이런 애들이 무슨 변수가 되냐면 독립 변수가. 그래서 이게 거기에 나온 대로 뭐 인구수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수 있죠. 얘네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론상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했을 때. 원래 이게 단순 회계 분석이 있고요. 다중 회계 분석이 있는데 일어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상수 얘기하고요. 요게 점포의 뭐 매상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변수겠어요? 종속 변수. 여기 있는 애들이 무슨 변수냐면 독립 변수예요. 그죠? 그러면 인구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매상고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경쟁 점포의 수가 많을수록 매상고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변수를 가지고 매상고를 추정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예. 예.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죠. 답이 5번이에요, 5번. 예. 자,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 4번에 이렇게 해놨죠. 회계 모형은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또 시장 지역과 소비자의 형태, 그 다음에 기업의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이 변화가 심할 때에는 설정된 기존 모형으로는 대상 점포의 매상고를 추계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모형이 설정이 되면 수정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서 틀린 거예요. 이 변수는 계속 변한다 안 변한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값을 추정하려고 그러면 변수에 따라 이 값을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적으로 이 모형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게 회계 모형이에요.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이거 이론에 보게 되면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라고 있어요.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법, 그죠? 그 다음에 회계 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처음 본 애들이 들어와요. 매년. 그죠? 예, 그 중에 하나로 한번 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으니까 소개를 한 거지 동떨어진 건데 여러분들에게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해 시험만 한번 나오고 끝나는 문제도 있고요. 그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표정이 틀렸다고 표정이 안 좋아지는군요. 그럼 뭐 쉬었다 해야죠. 자, 쉬었다 들어오세요.